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알록달록한 필라멘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력물은 라즈베리 파이의 케이스인데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색상별로 하나씩 출력하게 되었는데 색깔별로 필라멘트 회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관심 있는 색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흰색은 태강 3D의 PLA입니다. 이렇게 약간 쿨톤의 흰색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태강 3D PLA는 공차도 맞게 잘 나왔습니다. K1 맥스를 이용해서 220도 사용해서 출력했습니다. 레인보우사의 하이퍼 PLA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플래시포지의 5N과 5N 프로 이용해서 출력했고요. 얘는 하이퍼 PLA지만 220도로도 거미줄 없이 잘 나와서 그냥 220도로 출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연두색은 덕유항공의 피크 그린이라고 하는 색이고요. 이 진한 파란색은 덕유항공의 하이퍼 PLA입니다. 둘 다 K1, K1 맥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 덕유항공의 하이퍼 PLA 같은 경우에는 210도로 온도를 살짝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돌이의 리프 그린, 골드, 그리고 오렌지 색입니다. 손돌이 PLA는 온도를 높여서 뽑았을 때 실크 PLA처럼 약간 광이 좀 나는 편입니다. 이거 역시도 5N과 5N 프로 220도로 출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광이 나네요. 큐비콘의 블루와 핑크입니다. 큐비콘 이 블루 필라멘트는 약간 투명기가 있습니다. 손돌이만큼은 아니었지만 높은 온도로 출력해서 그런지 좀 광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K1 맥스를 이용해서 220도로 출력을 했습니다. 건강한 3D의 빨강과 파랑입니다. 5N과 5N 프로로 220도 고속 출력으로 만든 출력물입니다. 두 개의 다른 회사의 빨간색 PLA인데요. 이쪽 레인보우사의 하이퍼 PLA 빨간색이 조금 더 다홍색에 가까웠다면 건강한 3D의 빨간색은 좀 더 진한 색의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PLA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 고속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노즐 온도를 좀 높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이퍼 PLA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서 사용할 때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에 PLA의 퀄리티의 차이는 회사별로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색상이 예쁘게 발현되는 색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